심은택 나으리십니까? 정상국 마마님이시군요. 여기 이쁜 항아님은 정임 항아님이실 테고요. 예? 천상국 마마님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 제가 부탁드린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옷과 통부면 모아관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 헌데 어찌할 작정이십니까? 모아관 의전은 장희재 영감이 수장으로 있는 예빈 씨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접근하시려고요? 몰래요. 예? 예? 그게 대책이십니까? 어른과 똑같은 반응이시군요. 몰래 한다고 마마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럼 아마 아실 겁니다. 영감, 어찌 되었느냐? 평양 가명에도 등록 요청이 진본이 없다고 합니다. 진본이 없다니? 여기 있는 것이 가짜라면 당연히 평양 가명에 진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설마 마마의 말씀대로 설마 천동의 그 계신년이? 아, 따라 순시. 아, 와스 정이비스 줄라이더 이관. 이관? 아. 예, 그 일전에 의주에서 한번 뵀습니다만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아, 왜 장희재 영감과 함께 뵀을 때 제가 통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아, 예, 그 장희재 영감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안에 진대인 계십니까? 계십니다. 안으로 드시지. 예. 영감, 내금위장 영감, 포청엔 무슨 일이십니까? 12년 전 사건 기록을 좀 봐야겠네. 이름이 천가 동이라 한다고. 예. 근데 네 성이 본래부터 천가였느냐? 예? 다른 뜻은 없다. 형, 네가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닌가 해서 묻는 거다.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소인은 아닙니다. 소인은 나를 뵌 적도 없고 성도 분명한 천가이옵니다. 들이 찾는 것이 등록 요청이라고요? 예, 마마님. 일전에 등록 요청이 가짜인 걸 알아채고 장희재 영감에게 등록 요청 진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희재 영감이 그토록 사색이 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등록유초 진본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이군요. 예, 마마님. 이것입니다. 저희한테 남아있는 기회가 바로 이 등록유초인 것입니다. 마마님, 봉장궁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마님, 내금위장 영감께서 오셨습니다. 영감께서요? 안으로 드시지요, 영감. 영감, 그렇지 않아도 드릴 말씀이 있자네.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나? 예? 천상궁 마마님과 괜히 할 얘기가 있네. 잠시 비켜주게. 영감, 무슨 일이세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질 않았습니까? 영감. 나에게는 오래전에 한 벗이 있었네. 비록 전인이었지만 내게 스승과도 같았고, 그래서 마치 나 자신처럼 믿던 자였네. 근데 난 그 자의 손에 내 아비를 잃었지. 내가 내 목숨처럼 믿었던 그 자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던 천민들의 불법 조직인 검계 수장이었고, 그들은 양반을 추살하고 있었어. 그리고 난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자의 여식을 찾아 헤맸네. 자네와 같은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아이를 말했어. 영감. 죄가 동의해. 그것이 자네였나? 말해보게. 내가 찾던 그 아이. 자네가 바로 그 아이 동이냐 말이네.